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소박한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최소한 정상적인 인간이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5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해온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으면 하는 그런 소박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박한 소망이 과연 현실이 될지 아닐지는 현재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눈물 유세를 상품으로 삼을 작정인 모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월 24일 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경림 성남에서 눈물 유세를 한 직후에 당 공식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유세 내용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찾아서 연설 30분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상처를 가진 시민들은 이재명 후보의 눈물 유세를 가정스러움, 거짓말, 위선 등과 같은 단어와 동의어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사람들, 96%가 이재명 후보의 눈물은 진심의 눈물이 아니라 악의 의 눈밀, 위순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부분에 96%가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손을 들어준 분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이재명 후보를 불신하게 되는가, 불신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신문고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사랑님입니다. 빈정그린 말투나 욕설, 새벽에 전화 횟수, 문자 횟수, 이것을 해명하는 것과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양쪽 다 수십 번을 듣고 난 뒤에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아마도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을 다 이렇게 나라사랑님이 듣고, 여러분 듣고, 본인 내린 판단이 14명이 찬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동래님입니다. 척건들을 하늘 날아가는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 자신이 좀 인기가 떨어지고 불리해지니까 울고불고 난리 벗고장을 벌리는 겁니다. 12명이 찬성했습니다. 아주 불신한다는 이야기죠. 다음은 범내려온단 님입니다. 제가 바보인가요? 이재명 후보의 눈물에 진심이 느껴지게? 내가 우니까 진짜 사람들이 우는 줄 알더라. 이제 안 속습니다. 내가 진짜 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진짜 우는 걸 알더라. 이제 안 속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예스 팡 님은 대단한 연기자이자 전무후무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때 보면, 본인 스스로도 거짓을 거짓이 아닌 진짜로 믿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리플리 정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리플리 정후군이라는 것은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을 완전히 믿어버리는 정신적,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에 빠진 사람은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데 정상인에게는 그것이 거짓말이지만 정작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거짓말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 바로 리플리 정우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이팡님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이런 사람이 좋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참 딱하기도 하고 제발 그런 분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윤용남님은 내가 눈물을 보이니까 과거를 후회하는 줄 알고 있어. 정신 나간 사람들 같은 이라고. 이렇게 아마 이재명 후보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용남님 말씀합니다. 홍순국님입니다. 겁나게 대통령을 하고 싶겠죠. 아니면 감옥을 가게 생겼는데. 눈물 나지요. 눈물은 두려울 때 자주 나는 겁니다. 30여 명 정도가 찬성을 한 겁니다. 김성경님입니다. 살다 살다 정말 희한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나 이처럼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까?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니 정말 키가 막히고 코가 막혀 우는 모습을 보는 내가 더 비참해집니다. 이게 참. 이렇게 탐, 사람들을 참담하게 만드는 것이죠. 김영희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일관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를 믿고 따르는 분들은 한번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장미전쟁님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눈물은 악의 눈물이 아니고 악마의 눈물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악의 눈물이 아는데 악의 눈물보다 훨씬 더센 표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일락 향기님은 감성에 빠져서 다른 사람 동정에 호소하며 질질 짜는 그런 사람이 옳은 인간을 저는 못 봤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는 강교한 계략이나 술책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민심인 겁니다. 울음을 가지고 동정표를 유발하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 진영의 사람들에게 민심이 이렇게 확 돌아선 겁니다. 96%가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울음을. 당신이 울고 불고 하는 것이 다 작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김승광님은 사과는 기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형과 형수와 대장동 피해자들에게 해야 올바른 겁니다. 박두창님은 울면서 연설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씩 웃더구먼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죠 그냥 푸른솔님은 무엇을 감추기 위한 눈물쇼일 뿐입니다 오버액션 큰절 눈물은 뭔가 숨기기 위한 그런 전략일 뿐입니다 에스센스님은 영혼 없는 눈물의 쇼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선후보면 대선후보답게 실력이나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지 갑작스런 슬픈 가족사 눈물의 감성 발휘가 웬겁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슬픈 가족사를 품고도 의연하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정말 행패 없는 정치꾼들만 욕할 게 아니라 그런 싸구려 감성팔이에 휘둘리는 국민들도 이제 저는 지긋지긋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전박 대통령님 지지자도 아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촛불에 선동당하는 국민의 수준도 한심합니다. 광우병 세월호 조국수 촛불 이것 보고도 아직 촛불이 무슨 대단한 신민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절로 한숨만 나옵니다. 자유자유지키자님은 너무 뻔뻔하다. 정말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형에 대한 뉘우침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어찌 그리 잘하는지 친인척 정계관념 못하도록 욕했답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어떻든 형님에 대한 욕설을 정당화해야 되니까. 그 형님이 나쁜 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친인적 정치관리에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님과 그렇게 욕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명리 님은 눈물이 펑펑이 아니라 짜내듯이 눈물을 만들어내두고만 ORK 님은 이재명 후보가 어떤 짓을 해도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그분이 자초한 불신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거짓말을 했으면 사람들이 그냥 어또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원인을 제공한 이재명 후보의 문제입니다. 김현주 님입니다. 사람이 금방 변하나요?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지 채 못해 대통령만 되면 아나무인 막난이처럼 아마 변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분이 많을 겁니다. 비트 님은 이재명의 눈물은 표를 얻기 위한 연기의 눈물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언제 그런다듯이 본인 마음대로 정치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죽든 말든 안정에도 없을 우리 지금 그격급는데 그의 눈물에 우리가 과연 속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 마케팅을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그렇게 실시한 모양입니다만은 이렇게 뭐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양식 있는 시민들은 이렇게 참 참 문제점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